예, 이번 시간에는 제7장 수익과 비용장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가치 했죠, 그죠? 이번 시간에 이제 수익과 비용입니다. 자, 수익 하면은 우리가 그죠? 수익에서는 핵심이 뭐였죠? 그렇죠? 제품을 생산, 그리고 판매, 그죠? 그리고 회수 단계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판매했을 때 판매를 원칙으로 하죠. 발신 기준을 합니다. 요 특수 판매가 있다 그랬죠, 그죠? 바로 뭐죠? 할부 판매, 위탁 판매, 시용 판매 이런 거 미착 판매, 그죠? 요 생산 기준에서는 바로 공사 이고하는 거, 누적 공사 이고하는 겁니다, 그죠? 비용에는 직접 대응이 있었죠, 그죠? 직접 대응과 간접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간 배분 있죠. 기간 배분, 그죠? 예, 감가 상각비. 그 외에는 적시인식. 요 부분입니다, 그죠? 예, 요거는 이론 문제, 요거는 공사 이익 구하는 거. 뭐, 한번 나온 적 있죠, 그죠? 공사 수익 구하세요. 이익과 수익은 구분하셔야 되죠, 그죠? 예, 수익과 비용에서 뺀 차액을 뭐라 하죠? 이익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로 이제 이게 나오는데,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사 수익 구해봐라 하는 게. 자, 문제 바로 풀어나가겠습니다. 146쪽에 1번 보세요. 예. 수익 인식 시점. 이 문제죠, 그죠? 이 문제. 그죠? 예약 매출은 인도한 날. 예약 매출은 진행 기준이죠. 시용 매출은 시용 매출은 그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입니다. 위탁 매출은 그 수탁자가 판매한 날이죠. 할부 매출은 인도한 날이고 장기 할부는 회수일이 도래한 날이 아니고 장기 할부는 뭐죠? 장기 나왔다. 현재 가치. 현금 구입 가격, 현재 가치. 장기 건설 공사는 진행 기준. 맞죠? 그죠? 2번,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요 비용. 바로 매출원가죠? 2번 정답. 보험료 같은 거는 바로, 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감가 상각비도 마찬가지 기간 배분이고, 사채 이자 비용이나 광고 선전비나 적시 인식 항목이죠. 3번. 수익 인식 시점 또는 그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잘못했죠? 위탁 판매는 그 수탁자가 판매한 날입니다. 그죠? 전기 간행물의 구도의 경우에 구동료 수익은 기간별로 다르다. 그 비율에 따라 인식한다 그랬죠? 증액법 아닙니다. 방송사의 광고 수익은 대중에게 전달한 시점, 정답, 맞죠? 예술 공연의 입장료 수익은 입장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고 예술 공연이 개최되는 시점. 상품권 나왔습니다. 판매한 시점이 아니고 회수한 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기출 문제를 푸는 시점입니다. 그죠? 예, 풀고 있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은, 기출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 좀 풀어보시고 오셔야죠, 그죠? 그래야만이 문제 풀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기본이 돼 있어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예습하셔도 됩니다. 미리 한번 풀어보고 오셔도 오히려 이거는 도움이 되지,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아는 이제 상태니까 좀 풀어보고 오셔도 관계없습니다. 요 기출 문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지금 요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예상 문제 들어갑니다. 예상 문제. 그래서 또 예상 문제 또 다양한 예상 문제를 가지고 또 풀이 할 겁니다. 단원별로.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모의고사죠, 그죠? 40 문제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4번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죠. 공사 이익 구하는 문제다, 그죠? 예. 지금 문제를 보니까 공사비 90만 원, 신축 공사 90만 원 수주했습니다. 예. 지금 문제에서 총 공사, 1년도에 공사 8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은 1년도에 공사 이익, 1년도에 공사 이익, 인식할 금액은 90만 원에서 80만 원 빼니까 10만 원이죠, 그죠? 전체 10만 원 중에서 총 공사비분의 실제 공사비. 총공사비는 80만 원이고 실제 누적 공사비는 20만 원이니까 8분의 2가 되니까 4분의 1이 되죠. 그럼 얼마죠? 2만 5천원입니다. 그렇죠? 다음 2년도 공사해 볼까요? 2년도는 81만 원이니까
90만원에서 80만원 빼고는 아마 9만원이죠. 이 9만원에서 총공사비분의 실제. 그럼 총공사비가 얼마냐 하면은 81만원입니다. 그죠? 그 81만원 중에서 583200. 예, 요거 계산하니까 9654. 그죠? 9436, 9872, 64,800원인데, 이게 누적이니까 전년도분 빼야 되죠. 그죠? 25,000원 빼고 나니까 얼마죠? 39,800원. 이게 정답입니다. 그죠? 예, 1번이 정답. 다음, 이번에 5번 문제네. 그죠? 5번 문제는 바로, 예, 이거는 수정우익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단기 순이익은 30만원인데, 계산에 차고가 있었다. 수정이 얼마냐. 그럼 30만원 있었는데, 그죠? 30만원 있었는데, 수정 후 무슨입니다? 선거비용이 과소됐다. 자산이 과소됐다면, 생각해보세요. 자산이 과소되면 이익도 과소되죠. 적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11만원. 좀 생각해보시면은, 두 번째. 미수수익이 과소,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미수수익도 자산이죠. 자산이 작아졌으니까. 자산이 작아졌다는 건 이익도 작아져 있다. 이익이 작아져 있으니까 대줘야 되죠. 미지급 비용이 과소입니다. 그죠?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작아져 있다는 건 이익이 커져 있죠. 커져 있으니까 빼야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 7만원. 그리고 선수수익이 과대 그랬습니다. 부채가 커져 있습니다. 부채가 커져 있다는 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었겠죠. 그죠? 줄어들어 있으니까 더해줘야죠. 플러스. 그죠? 6만 5천 원. 그럼 수정우익이 나오겠네요. 그죠? 예, 얼마가 됩니까? 48만 5천 원. 정답이네요. 그죠? 예, 485.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마찬가지 6번 문제, 6번 문제는 뭐죠?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입니다. 아, 요 문제. 우리는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이 부분은, 요 부분은 바로 나중에 이제 거꾸로 하는 거, 그죠? 반대. 발생 기준에서 현금, 요거는 뭐죠? 바로 현금 흐름표죠. 관련된다, 그죠? 우리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는.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가운데 뭐가 있죠?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의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이 얼마죠? 8만 원인데 아래 자료에 의해서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 얼마냐 묻습니다. 그죠? 그럼 아래 자료를 한번 보세요. 매출 채권 자산이 감소했다. 그죠? 마이너스. 다음 선거비용이 증가했죠? 플러스. 자산 증가니까 감가상각이 발생했습니다. 비용이니까 뭐죠? 마이너스. 매입 채무가 감소, 부채 감소니까 뭐죠? 플러스죠. 미지급 비용 부채 감소니까 마찬가지 플러스 4천원. 그럼 금액이 얼마 되죠? 마이너스 3만원과 플러스 예, 12,000원이네. 그죠? 마이너스 18,000원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가니까 8만원에서 18,000원 빼니까 62,000원 되겠네. 그죠? 정답 5번입니다. 다음, 7번 문제는 마찬가지 공사 입고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예. 500만원 수주했죠. 예. 그러면은 1년도 공사 입고 해보겠습니다. 공사 입고. 500만원에서 총 계약 금액이 400만원이니까 총 공사익은 100만원이죠. 곱하기 총 공사익분의 실제 누적입니다. 그죠? 400만원 분의 80. 5분의 1이니까 2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2년도 공사익 구해보겠습니다. 2년도는 500만원에서 450만원 빼니까 50만원이죠. 그죠? 50만원 곱하기 총 공사익분의 실제. 그죠? 총분의 실제. 45분의 27이다. 예, 30만원이니. 누적이니까 전년도 20만원 빼야 되죠? 그럼 얼마? 10만원입니다. 그렇죠? 10만원만큼 공사이익이다. 다음 8번 문제. 수익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1번.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 인식한다. 맞죠? 그죠? 시용 판매는 인도한 날이 아니고 뭐죠? 네이버 회사를 표시한 날. 그죠? 용역 수익은 그 용역 진행 기준에 따라
광고 매체 수수료는 전달되었을 때 전기가 아닌 물이 매액이 비슷하면 뭐죠? 정액 기준 맞죠? 그죠? 예. 9번 문제입니다. 예. 마찬가지 이 문제네. 그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 발생기준, 현금 기준에서 발생기준 문제니까 여러분들 풀어볼 수 있겠죠? 예. 다음, 이번에 10번 문제죠. 그죠? 10번 문제. 똑같은 모양 문제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약간, 뭐 모양이 약간 다른 게 제가 풀겠습니다. 보세요. 10번 문제입니다. 예. 지금 문제가 1년도에, 공사 1년도, 그죠? 1년도에 실제 나왔습니다. 그죠? 예, 얼마죠? 발생액이 40만 원이죠? 여기는 50만 원, 5천 원이죠? 이게 지금 문제가 누적이 안 돼 있죠? 예, 누적을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예, 요거 조심하자 그랬죠? 그죠? 40만 원과 그럼 이게 얼마? 그렇죠? 97만 5천 원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추가 나왔네요. 그죠? 추가. 총이 아니고 추가입니다. 추가 60만 원과 다음에 30만 5천 원이죠. 그러면 이제 비로소 총공사비는 100만 원 되겠고 100만 원. 여기는 얼마죠? 130만 원이네. 그죠? 그리고 이때 총계약 금액이 120만 원이죠. 자, 1년도 공사에 구합니다. 마이너스 20만 원이죠. 그죠? 곱하기 총분의 실제 10분의 4. 8만원. 공사액이 나왔죠. 1년도. 다음 2년도 해보겠습니다. 120만원에서 요 빼니까, 마이너스 10만원이죠. 그죠? 손실이 나왔잖아요. 그죠? 손실. 손실은 적시인식입니다. 예. 그래서 마이너스 10만원, 여기 누적이니까, 8만원 또 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얼마죠? 18만원 정답입니다. 마이너스 18만원 되겠죠. 그죠? 예. 11번 문제는 단기 순익과 총포괄 이익에서 이런 물었던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했던 이거죠. 그죠? 수익에서, 그죠? 이거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이게 뭐가 되죠? 단기 순익이죠. 그죠? 예, 단기 순익이 되고 이 단기 순익에서 기타 포괄 이익 예, 여기에서 우리가 기타 포괄 이익이 있으면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은 빼고 나면은 이익을 우리는 총포괄 이익이라 그랬죠. 그죠? 총포괄 이익이다. 그럼 우리가 수익과 비용에서 결과적으로 이건 묻는 문제입니다. 그죠? 묻는 문제니까 이거와 이거 구분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모두 다 이건데 단 여기 들어가면 뭐죠? 폐기 파재. 해기 파재. 네 개밖에 없다. 그죠? 그것만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익 금액과 비용 금액을 빼면은 이거 나올 거고, 기타 포괄이 있고 손실 금액 이거 나오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조금, 예, 조심할 부분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처음 문제가 그때 15회 때 출제됐죠. 그죠? 그런데 법인세가 나왔습니다. 예, 법인세가. 그것 때문에 조금 신경 써야 되죠. 그죠? 일단 한번 보세요. 예, 매출액이 80만 4천 원 매출 할인 빼야 되죠. 그죠? 빼고 나면 81만 2천 원이잖아. 그죠? 이게 지금 81만 2천 원에다가 기타 수익이 얼마가 있습니까? 3만 있네. 그죠? 그럼 결국 얼마? 84만 2천 원이죠. 비용 볼까요? 비용은, 예. 그거 보면은 비용이 지금 이게 주어진 게 이렇게, 말해줘 있나 하면은 우리가 주어진 게 그죠? 기초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 매입액 있죠. 이걸 가지고 이걸 딱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기초, 기말, 상품이잖아. 그죠? 여기에서 매입이, 이게 뭐죠? 그렇죠. 매출원가. 이 매출원가가 비용의 대표죠. 이걸 딱 연상시켜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요게 비용의 대표, 이게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지금 기초가 얼마죠? 8만 2천 원입니다. 기말이 얼마입니까? 6만 2천 원이죠. 매입이 얼마입니까? 3분의 2. 그죠. 그럼 이때 이 41만 2천 원. 이게 바로 41만 2천 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비용이 또 하나 더 있죠? 뭐죠? 물류비와 관리비 나왔네요. 그죠? 얼마죠? 20만 원 있죠? 그럼 61만 2천 원이다. 그죠? 자, 이때
여기에서 이걸 빼면은 단기 순이익이잖아, 그죠? 빼고 나면 얼마죠? 23만 원의 이익인데, 여기에 뭐가 있다? 세금이 있다, 이겁니다. 세금. 그죠? 법인세가 몇 프로? 30% 있죠. 여기에 30% 세금이 있다, 이겁니다. 세금을 빼고 나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30%는 6만 9천 원 빼고 나면은 16만 1천 원이죠. 이 금액이 16만 1천 원이다, 이겁니다. 저는. 그리고 매도 가능, 바로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이익이죠. 그죠? 이게 또 이익이 들어가죠. 이익, 여기. 여기 들어가죠. 이익이, 여기에도 뭐가 있어야 되죠? 30% 이익 등해야 되죠. 6천 원 빼고 나니까 2만 원에서 30% 6천 원 빼고 나니까 14,000 원 있죠. 이건 없다, 그죠? 제로. 그럼 결과적으로 총판은 얼마? 17만 5천 원. 단기 순이익은 16만 1천 원이고, 총포괄 이익은 17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예, 4번 정답입니다. 예. 이번엔, 12번 문제입니다. 예, 문제. 뭐, 이론 문제 같지만 또 계산 문제죠. 그죠? 예, 이론만 쓰겠습니다. 그죠? 계약 금액은 50만 원의 용역 계약을 수주했다. 예상 총원가는 40만 원이고 실제 원가는 1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즉 말해서 우리가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문제도 결국은 공사 이익 문제입니다. 그죠? 문제를 다 보니까 문제를 약간 변형시켜 놨죠. 뭐 결국은 같은 모양인데 문제를 약간 변형시킨 문제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지금 계약 금액은 50만 원짜리입니다. 그죠? 공사 계약은 50만 원인데, 총 용역 원가는 40만 원이고, 실제, 이게 말해, 실제 발생한 원가가, 공사 원가 얼마냐? 10만 원 들어갔네. 그죠? 총 공사비, 예상 공사비 4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그 요 사이에 지금 추가가 28만 원 있겠네. 그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잖아요. 이거하고, 그죠? 요 1년도만 나오는 문제죠. 그럼 벌써 다 이해가 되죠, 그죠? 일단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공사 이익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공사 이익을 일단 구해보면은, 50만 원에서 40만 원, 10만 원이죠, 그죠? 요 10만 원에서 총분의 실제죠. 그러면은, 40만 원분의 실제 10만 원 하니까, 3만 원, 여기 바로 공사 이익 나왔습니다. 그죠? 3만 원이 공사 이익이다. 자, 묻는 말 보겠습니다. 1번, 예. 용역 제공 거래의 결과를 신뢰지게 추정할 수 있다면,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맞죠? 발생 원가 기준에 따라 용역 진행률은 30%이다. 요걸 말합니다. 30% 진행률. 발생 원가 기준으로 진행률 적용할 경우 공사 이익 인식은 3만 원이다. 맞네. 그죠? 그리고 용역 제공 거래 성과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인식할 수 있는 용역 수익의 최대 금액은 10만 원이다. 그죠? 우리가 실제 발생한 거 이거잖아. 그죠? 우리가 이걸 뭐냐 하면은 그 용역 거래 성과, 즉 수익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말하면은 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용역 수익의 최대 금액은 10만 원이다. 예. 즉 말해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실제, 그죠? 예, 발생한 공사비를, 예, 그게 보시면은, 추정 없는 경우죠, 그죠? 예, 우리가 요 금액, 비용 발생 한도 내에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즉 말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비용이 10만 원 발생했는데, 수익이 15만 원이라면은, 이익은 3만 원 되죠, 그죠? 이걸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때, 수익, 이 비용 발생 한도 내에서 회수 가능액을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요 발생 비용 내 안에서 회수 추정 가능액을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고 했는데, 이게 최대치가 요거잖아요. 요거 범위 안에서니까. 최대치가 이게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발생 원가 회수 가능액에서 높지 않은 경우에 발생 원가 10만 원은 자산으로 계산하고 나서, 이거는 자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비용이죠. 그죠? 비용으로 계산하고, 이 발생한 비용 중에서 회수 가능 금액, 회수 가능 금액이 만약에 3만 원이다. 그럼 이 3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하는데, 이 범위 안에서니까
최대 수익을 잡아서는 금액이 12만 원이고, 요 금액을 뭘 인식한다? 비용을 인식하는 거지. 그게 자산 인식한다 했으니까 잘못됐죠.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답 찾기가. 아무튼 5번이 잘못됐습니다. 13번.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뭐죠? 요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바로 이거잖아. 수익과 비용이 아닌 것 찾아라 이겁니다.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손은 자본 계정이죠. 바로 1번입니다. 아시죠? 1번 문제. 답 1번이 14번입니다. 예. 매매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액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매출액이라는 건 바로 뭐죠? 수익이죠. 수익의 대표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얼마냐 묻는 건 결국은 수익이 얼마냐 묻고 있는 문제와 같은 말이다. 아시고. 예. 첫 번째 보세요. 200개를 5개월 할부로 팔았다. 월말에 받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200개를 할부로 팔았습니다. 예. 그러면 500개에다가, 예, 할부로 팔고 대금은 매월 말에 20%씩 받기로 했습니다. 할부 판매는 그 판매한 시점에 수익 인식한다. 그죠? 그러면 12월 1일 날 인식해야죠. 200개 팔았다. 그죠? 예. 지금 한 개당 100원이네. 그죠? 200개, 100원씩. 2만원 수익 인식. 할부 파는 거는 판매한 걸로 반주하니까 이날 팔았다 이겁니다. 매출했다. 두 번째, 상품 100개를 또 팔았네. 그죠? 12월 17일 날 100개를 또 팔았다. 100원짜리니까 만원 더 팔았고, 12월 28일 날 위탁 상품 50개를 발송했고 좀 팔아달라고 부탁했죠. 수탁자가 아직 못 팔아도 수익 인식 아니죠. 그죠? 못 팔았으니까. 마지막 12월 30일 보니까 상품 50개를 도착지 조건으로 팔았는데 다음 달에 도착을 해야 돼. 아직까지 판매 안 됐죠? 제외. 그럼 결국 요거 두 개네. 그죠? 판매 매출은 3만 원이다. 아시죠? 예. 다음 아래 15번 문제, 공사익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풀 수 있겠죠? 예. 뒤로 넘겨봅니다. 16번. 발생주의에서 현금주의. 16번. 발생주의에서 현금주의 문제네. 그죠? 예. 마찬가지 조금 전에 했던 거 바로 요겁니다.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인데, 지금 이 문제는 반대죠. 그죠? 현금주의로 얼마고 무섭니다. 현금주의. 예. 그럼 임대료 수치가 얼마냐 물어봤죠. 그죠? 여기에 임대료가 얼마죠? 700원이 있었죠. 발생 기준이가. 그러면은 주어진 거 두 개 있다. 한번 보세요. 기초 미수임대료는 자산입니다. 자산이 500원짜리가 제로 되었으니까 자산이 감소됐죠? 마이너스. 선수임대료 부채, 600원이 200원이 부채가 감소됐습니다. 부채 감소가 어떻게 해요? 플러스죠.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 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이네. 그죠? 이렇게 얼마에서 100원 빼니까 700원이다? 얼마? 800원 되겠네요. 그죠? 예. 17번. 똑같은 모양이죠. 그죠? 17번도 마찬가지. 예. 공사 이익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 수익과 비용에서는 핵심 파트가 뭡니까? 공사 이익 구하는 문제다. 예. 여러분들, 이론 문제는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 문제 치중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이론 문제 하나하나를 갖다 너무 세밀하게, 예, 물론 이제 공부하실 때 열심히 하시는 건 좋습니다. 좋습니다만은,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론 문제가 아주 어떤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도 있죠. 그죠? 예, 계산 문제를 가지고 이걸 이론화 한 거기 때문에, 예, 우리 계산 문제 위주로 문제를 달아봅시다. 예,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75%가 계산 문제 나옵니다.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론 문제는 미리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계산 문제 풀 수 있으면 이론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다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재무회계의 말하면 재무회계 개념 체계 있죠. 그 부분 좀 아셔야 되고. 왜? 우리 근본적 특성, 보강적 특성이 있죠. 그죠? 그런 파트하고. 17번. 예, 마지막 문제네. 그죠? 예, 누적입니다. 바로 풀겠습니다. 예, 1년도 공사익입니다. 800만원에서 6 추가 소요이니까 더 해야 되겠네. 그죠? 700만원입니다. 그죠? 바로 하겠습니다. 예, 700만원이니까 100만원이죠. 100만원 곱하기 총공사의 분의 실제. 그죠? 총공사비가 700만원 분의 7이니까 10분의 1이네. 그죠? 10만원. 그럼 공사 2년도에
700만 원이죠. 마찬가지. 700만 원이니까 빼니까 100만 원입니다. 그죠? 100만 원에서 총분의 실제 700만 원 분의 40만 원. 60만 원 되겠네요. 그죠? 전년도 10만 원 빼고 나니까 얼마 남습니까? 50만 원이죠. 그죠? 정답. 이상. 이래서 우리 수익과 비용 부분입니다. 예, 수익과 비용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회계 변경과 오류수에 대해서 예, 강의해 드리겠습니다.